과정에서 잘한 한국 사람이고 오늘 한국의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중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일어나!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국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오늘 배우고 있고 수업도 듣습니다. 한국어는 13번째로 많이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아는 것은 한국 사람을 알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K-POP이나 드라마는 세계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살면 한국 노래나 영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떡국이나 비빔밥을 진짜 좋아합니다. 생각만해도 군침이 도네요. 제가 7살 때 한국에 선교 목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3주 동안 여름 선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아름다운 바닷가와 멋있는 설악산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분들이 엄청 친절했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간에 저를 반겨주고 한국과 한국 분들 이것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이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